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인체 영양소는 인체의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결핍될 경우 원활한 신진대사를 할 수 없게 되고 특히 장기적인 영양소 결핍은 면역균형의 이상을 가져와 치명적인 질병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가 우리 인체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양소는 인체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이다. 인체는 나날이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필요로 한다. 영양소란 바로 이 인체 활동을 지원하는 에너지원을 뜻한다.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는 매우 다양하며 구성 비율은 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탄수화물, 기타 순으로 이루어진다. 영양소가 결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인체의 영양소는 인체의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결핍될 경우 원활한 신진대사를 할 수 없게 되고 특히 장기적인 영양소 결핍은 면역균형의 이상을 가져와 치명적인 질병을 불러오기도 한다. 나아가 성장기 어린이들의 경우 영양소 결핍이 성장 저해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도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기본임을 기억해야 한다. 먹는 음식이 중요한 이유는 영양소를 체내에 공급하는 가장 주된 경로는 바로 음식물 섭취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가 인체 영양 공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평상시 먹는 삼시세끼가 내 건강의 척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고려해야 한다. 3대 영양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주로 인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만큼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영양소로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며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세 가지로 나뉜다. 인체 흡수 후에 에너지로 거의 사용되며 전체 인체 구성 비율은 0.6%로 매우 낮다. 단당류. 단당류란 체내에 흡수되면서 산, 알칼리, 효소 등으로 분해가 이루어진 최종 결과물로 더 이상 가스분해되지 않는 간단한 구조의 탄수화물이다. 포도당도 이 단당류에 속하며 그 외에 과당과 갈락토스가 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섭취하는 식품들 안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신진대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단당류는 음식의 맛과도 긴밀한 영향이 있는데 보통 단맛을 내는 탄수화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단당류 음식을 들자면 밥이 있는데 밥을 입에 넣고 오래 씹으면 단맛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단맛을 내는 것이 바로 단당류로서 밥의 주요 성분인 포도당이 분해되어 흡수되고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게 된다. 이당류. 이당류는 단당류 분자 두 개가 결합한 상태를 말하며 설탕, 메가당, 유당으로 나뉜다. 이 이당류들은 섭취한다고 곧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각각에 해당되는 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단당류의 형태로 흡수된다. 이당류의 대표는 설탕이다. 설탕은 포도당 하나와 과당 하나가 결합해 만들어지며 자연계에서 가장 풍부한 이당류로서 주로 사탕무와 사탕수수 같은 식물에서 만들어진다. 설탕을 먹으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각각 분해되어 흡수되게 된다. 다당류. 다당류는 동물과 식물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구조를 형성할 때 만들어지는 형태의 당류로서 여러 개의 단당류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이 다당류는 가스분해될 때 합쳐져 있던 많은 수의 단당류들이 분해되어 떨어지게 된다. 당지수. 흔히 GI라고 불리는 당지수는 쉽게 말해 탄수화물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뜻한다.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탄수화물이 느리게 흡수되고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탄수화물 흡수 속도가 빠르며 이런 흡수 속도는 혈당 수치와 깊은 관련이 있다. 당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인슐린 과부하를 불러오고 이것이 반복되면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왜 당지수가 다를까?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식후 혈당 반응이 다른 것은 당질의 종류 때문이다. 단당류 중에서 흡수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은 과당이고 가장 빠른 것은 포도당이다.
그래서 포도당이 풍부한 빵, 파스타, 시리얼의 경우 흡수 속도가 빨라서 섬유소가 풍부한 과일이나 당지수가 낮은 콩식품 등에 비해 쉽게 배가 꺼지고 공복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을 위해선 당지수가 낮은 탄수화물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해야 건강하다. 같은 곡물이라도 가공된 식품은 당지수가 급격히 상승한다. 이처럼 조리 및 가공 방법, 식품의 형태, 식이섬유소 함량 등 다양한 요인도 식후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병은 비만과 직결되는 당지수에 있다. 당지수는 당뇨병과 큰 관련이 있다. 그 이유는 체내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인슐린을 다량으로 분비하는 췌장의 조절 능력이 망가져 만성적인 고혈당 증상이 지속되는 당뇨병이 오게 된다. 또한 일시적인 혈당 상승 이후 다시금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극심한 배고픔 때문에 폭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도 천천히 이루어지고 혈당이 완만하게 조절되어 과도한 식욕이 생기지 않아 식사 조절이 용이해진다. 단백질. 단백질은 인체 구성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영양소이자 인체 조직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기본 물질로서 근육, 피, 피부, 손톱, 머리카락, 내장기관 등을 구성하며 지방과 탄수화물이 고갈될 경우 에너지원으로도 특히 청소년 성장기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다. 주로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 닭과 같은 식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식물의 경우는 간단한 질소화합물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체에서 쓰이는 아미노산 중에 몇몇 개는 신체 내에서 합성이 불가능해서 반드시 식품으로부터 섭취해야만 한다. 이런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현재 알려져 있는 20종의 아미노산 중에 필수 아미노산은 총 8종이고 나머지는 비필수 아미노산이다. 비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한 아미노산으로 비필수라고는 하지만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 지방은 1g당 9kcal의 에너지를 가진 영양소로서 탄수화물과 더불어 대표적인 인체의 에너지원으로 인체 열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다. 또한 피부 및 지방층에 저장되어 체온 유지를 돕는 역할을 하며 인체 조직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지방은 그대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소장에서 이자액 속에 있는 라이페이스 소화효소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어 흡수된다. 돼지고기, 소고기 등 육류에는 물론 땅콩, 깨, 참기름, 옥수수기름, 치즈 등이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다. 지방은 3개의 지방산과 1개의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산은 매우 여러 종류가 존재하므로 지방의 종류도 다양하다. 결합한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으로 나뉜다.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고 불포화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준다. 필수 지방산이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자체적 생산이 불가능한 지방산으로 불포화 지방산의 다른 이름이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인간의 몸은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한 이유는 각각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비타민 등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함으로써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